아름다운 삼행시가 하나 떠오른다. 매봉 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청계산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계곡 물이 엄청나요. 그러면 오늘은 청계산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짠!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또 이렇게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여기 둘 다 매봉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왼쪽으로 가는 코스가 조금 더 짧고 계단이 별로 없대요. 이쪽이 한 500m 정도 더 긴데 이쪽은 계단이 많은 코스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멋진 산을 보니 아름다운 삼행시가 하나 떠오른다. 밥안바 밤으로 만든 밥안바. 여기도 있네요. 모두 다 화이팅! 짠! 이정표 잘 보세요. 매봉으로 매봉. 여러분, 확실히 아까 그 초입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계단 많은 길. 계단이 많은 길로 보니까 진짜로 계단이 많긴 한데 길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 전체가 걷고 오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저는 계단길을 좋아해서 이 코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 가고 싶은데 울퉁불퉁한 바윗길로 막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청계산에 와서 아까 그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저처럼 계단 많은 길로 오시면 좀 더 편하게 산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등산 초보이신 분들은 이 코스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조스바 쓱 꺼내보니 바밤바. 계속해서 매봉. 청계산은 이름 그대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이란 말이다. 여러분, 청계산을 지금 한 세 번째 와보는데 청계산 이름의 유래는 처음 알았어요. 아까 청계산 입구부터 그냥 계곡 소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도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계곡 소리가 들립니다. 계단이 진짜 많긴 하네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가 떠오릅니다. 누가 봐
가만 보니 밥 안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돌문바위. 청계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이 바위를 기준으로 세 바퀴씩 돌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청계산의 길을 받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청계산 매봉 정상석 옆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짠! 라면 김밥. 뿅!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청계산에 왔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날씨도 굉장히 좋고 계곡에 물도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주말에 청계산에 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TV